많이 높네요. 많이 높아요. 그럼 백이 던졌 백이 던진 거에 도윤쌤이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안홍진 선수 한국 랭킹 2위인 안홍진 선수와 합동 방송을 합니다. 안홍진 선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랭킹 2위 안홍진입니다. 이런 거 처음이라서 떨리긴 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레이팅 추리 대결 해봤나요? 영상을 좀 보고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살짝 해봤는데 제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준다는 걸좀 깨닫긴 했어요. 아, 평균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추면 맞추겠다. 조금 많이 낮춰야 되더라고요. 좋아요. 쭉 보자면. 와, 1673이야. 왜 이렇게 낮... 한번 볼까요? 뭐야?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네, D4. 오케이. 네, 피어츠. 오케이. 오호.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오호. 체크까지. 빠지는 모습. 들어가는 모습. G4. G5. 이거는 사실 기권이에요. 두고 그냥 네, 두고 기권했네요. 이게 지금 이걸 먹고 나서 퀸 G7 들어가면 메이트이라서. 저 이제 점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저는 2400대, 안홍진 선수는 2500 뭐야? 25요. 25. 2525.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안홍진 선수는 2500대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백이 딱 두는 게 뭔가 진짜 제가 둔 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랑 딱딱딱 맞췄는데 그래서 저랑 레이팅이 뭔가 비슷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뒀을 거다 한 거랑 똑같이 뒀기 때문에 나랑 레이팅 비슷할 것 같다. 네, 진짜 그냥 완전 네. 근데 근데? 백이 한2600대고 네. 흑이 한 2400대라서 2500. 흑이 평균을 조금 깎아먹을 것이다. 것이다. 2500? 25? 그렇게 썼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경기 내용을 얘기하자면 경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낮은 레벨일수록 비숍 C4 퀸 히트 요런 형태를 잘안 해요. 왜냐면 어떻게든 오른쪽 나이트를 더 빼려고 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퀸 히트 아이디어도 실제로 괜찮거든요. 요거를 먹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스탠다드였으면 요걸 안 했을 것 같은데 속기라서 이걸 좀더 했을 거라고 봐요. 네, 반대 캐슬 주제가 명확하고 밀고 요런 과정들이 이게 수들이 쓸데없는 수가 하나도 없고 이게 딱 H3도 이 강제로 먹으라고 한 다음에 이 과정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엔 H3 때부터 NF6까지 준비해 놓은 수라고 보이거든요. 요 과정은 H3 때 여기까지 보고 들어간 거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칸 약점 쭉 들어가는 과정이 IM 이상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 해봅니다 저는. 어떨까 해서 2400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써보고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볼게요. 딱! 2100대였어요. 왜 이렇게 낮지? 왜 이렇게 낮을까? 굉장히 잘했는데? 잘했는데 2100대였습니다. 저는 IM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충격에 빠지고 있어요. 2100대. 제가 많이 낮춰야겠어. 엄청 잘해 보이는데. 엄청 잘해 보이는데. 한번 그러면은 이분의 경기를 한번 볼까요? 흑이 2091, 여기 2141.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1라운드는 이제 김창훈 승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2라운드 들어가 보자면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17수 만에. 오케이, 더치 디펜스 E4. 네, 속기라서 아주 일부러 이런 거, 아, 요걸로 바꿨구나. 네, 요거는 퀸체크 라인이죠. 이렇게 하는 라인. 오케이. 오케이. 체크. 엄청 빨라요. 말도 안 되게 빠르네. 어? 오케이. 룩. 디스커버드? 에? 뭐지, 이거? 잠깐만. 아, 여기 끝났어요. 퀸 죽자마자 기권을 했네. 아, 네. 아까랑 또 다른 스타일의 경기인데요. 참고로 제가 저번에 이준혁 선수 방송 보셨죠, 이거? 네, 봤어요. 그 막판까지 다 보셨죠? 막판 점수 정확하게. 9380. 이준혁 선수 아주 대단. 어떻게 이걸 맞추지? 정확하게 맞췄어. 그리고 제가 완전 스코어에서 다 찌발렸거든요. 네. 제가 최약체입니다. 참고로. 아, 제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이걸로 이제 점수 써주신 분들께서 1550, 1450, 1600, 1200 이렇게 쭉쭉쭉 써주셨는데 다들 되게 낮게 보시네요. 네, 모릅니다. 근데 일단 써보고 저도 쓰고 생각을 할게요. 네,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저도 했습니까? 네, 좋아요. 한번 볼게요. 네, 1700대랑 1500대. 참고로 이제 여기 써주신 다른 분들 점수도 참고로 용으로 간단하게 써드리면 권세현 선수가 권세현 선수, 김도훈 쌤 이렇게 갔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갔었어요. 자, 그러면은 중간 단계인 1600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1600 갑니다. 잠깐만. 아, 이건 또 높네. 우와, 잠깐만. 아, 나는 1600, 1700, 1500 이걸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1500 줘야 되나? 1600 줘야 되나? 1700 줘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좀 더 낮춰서 1500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아, 참고로 이거 맞춘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아무도 한 1700 이상 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100이 잘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요런 그 함정이 있긴 해요. 요게 이게 결국에는 E4를 지키고 싶으면 요런 느낌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게 때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함정이 있는데, 요걸 일단 걸려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이후 행보가 보면 100이 쓸데없는 수가 하나도 없고, 전개, 전개, 요런 옆으로 이동하고 딱 하고 전개, 전개. 지금 폰도 중앙 폰 두 개 외에는 한 번도 안 움직였죠. 다 전개랑 관련된 행동 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지금 저는 흑이 못하긴 해서 때문에 사실 많이 낮췄는데 저 한 2100 생각하긴 했거든요. 네네. 네. 낮춰야겠다 낮춰야겠다 해서 한 300점, 400점 깎았는데 흑 때문에 네. 간단하게 보자면 100 잡으신 분은, 아, 이건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2068이랑 2048, 이건 점수가 거의 같네요. 근데 그건 확실히 있어요. 기권 추가 점수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레이팅이 낮을수록 기권이 계속 느려지고 높을수록 물량 차이 나면 그냥 바로 기권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1000점대 경기다. 여기서 기권을 안 해요. 어떻게든 메이트 될 때까지 하고. 아, 네. 일단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근접이. 뭐 억지로 이겼나. 지금 엄청 길어요. 엄청 기니까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E4, E5, 비숍 C4, 퀸 F6. 네, 요거 아무 말 하지 않고 전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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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아하.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격기가 길어진 이유는 이것. 아, 네. 자. 네. 자,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일단 썼어요 저는. 저도 썼습니다. 썼습니까? 한번 네. 보겠습니다. 시작. 우와 잠깐만. 많이 차이 나네요. 어 이건 진짜 많이 차이 나는데. 어 역대 가장 큰 차이가 났는데요. 저는 853점. 안홍진 네. 선수는 1430점 났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권세현 선수 1111, 김표현 쌤은 920 했어요. 어허. 제가 항상 계속 좀 높게 잡긴 했어요. 하지만 모르죠. 아무도 몰라 아직. 근데 이제 1000점대 이상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네네. 그렇게 막 전술 실수는 없는 정도가 1500 정도 아닐까라고 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나이트 H4 하는 게 네. 아 그냥 킹 공격해서 하는 건가? 이게 조금 전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 낮은 레이팅이면. 낮은 레이팅에서 그리고 나이트 F5 들어가고. 근데 아. 그 마지막에 아 네 마지막에 제가 반한 부분이 있는데. 반한 부분. 이걸 먹은 게 네. 반한 부분. 퀸이 예를 들어 F4 같은 데 가면 네. 그걸 체크메이트를 보고 먹은 게 아닐까? 라는 아. 부분 때문에 반하긴 했지만 퀸 D2를 못 봤다. 헷갈렸어요. 근데 이 마지막 퀸 희생이 오히려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근데 쿨하네요. 퀸 희생이 마음에 들었다. 네. 시간으로 비벼보려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 아, 그러네. 속기니까 맞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퀸 죽고 F4 더한 여기서 점수를 더 떨어뜨렸어요. 바로 기권 안 한 거에서 떨어뜨리긴 했는데 모르죠. 한번 이제 점수를 봐야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1132. 와, 거의 인데 제가 조금 더 가깝지만 20점 정도 가깝지만 거기서 거기였다. 권세현 선수가 1111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비슷했네. 권세현 선수가 엄청 비슷하게 썼다. 이거 혹시 뭐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통계 그대로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따라가서 하는 그런 찾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4라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요. 가장 긴 건가? 깁니다. 오프닝이 D4, NFX, C4, C5? 네, 지금 보니까 벤코 갬빗인데요. 일단 쭉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거 오프닝이 벤코 갬빗이라고 해요. 자, 네, 메인 진행이 아닌 요걸 선택했다. 예, 요 라인 있거든요. 요거 선택하고 피한 캐토 쭉 보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 F4? 그럼 바로 2포 치는. 네, 일단은 아하 들어갑니다. 쭉쭉 들어가. 네. 길어진 이유는 끝까지 했네요.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할게요. 이번에 또 달라요. 또 많이 차이 나네요. 네, 차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500점이나 차이 나게 썼으니까. 네,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네, 많이 차이 나요. 2000 근처라고 치면 일단은 뭐 FM, IM, GM은 아니란 거잖아요. 네, 그렇죠. FM도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추가 요인은 추가 오프닝에서 요인. 비스틱스 이게 네. 보통은 오프닝 이게 벤코 갬빗이 또 흔한 건 아니니까 네. 보통 잘 잡잖아요. 비스틱스 한 거 보면 오프닝 그래도 준비는 돼 있다. 일부러 한 거죠 사이드 라인은. 네, 그 말이죠. 이 나이트 D2가 것도 그렇고 이 H3 한 다음에 F4 하는 거 공격 아니 어느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E4를 좀 급하게 친 거랑. 저기 나이트 C5 지점이 좋게 됐고 E5까지는 좋았는데 네. E6 하면 비숍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G7 비숍이 네 이거 아마 먹을 거라 기대한 거 아닐까요? 그걸 기대한
하지만, 해가지고 네. 좀 감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죠. 네. 고수가 아닙니다. 이, 이.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권을 너무 안 했어요. 끝까지 한 거 보면 이게 2000 언저리에서 고민했는데 그냥 2000을 딱 적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왜 2500 썼냐면 이게 내 생각은 후반부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날 느낌이었는데 네. 1대 예를 들면은 서로가 막 3초 5초 남은 거야. 내 생각에 서로 5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여기 다 프리무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이 정도부터는 프리무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시간이 엄청 적으니까 일단 해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물다운이라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벤코 갬빗이 일단 낮은 레벨은 절대 안 나와요. 벤코 갬빗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도 사실 엄청 높은 레벨도 또 안 나오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 온라인 체스니까 이게 메인 진행은 먹는 거지만 이게 사이드 진행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에 파일 A 파일 안 여는 거 폰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가 피앙케토 한 다음에 이제 오프닝 아이디어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백이 뭘 해야 될지 확실히 아는데 흑도 보니까 뭘 해야 될지 확실히 아는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C4 지점 보이시죠? 저 마우스 있는 거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런데 나이트가 들어가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ND2, NC4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이게 전략 아이디어 싸움은 서로가 좋은 흐름으로 서로가 이유가 있게 다 하고 있어서 퀸 교환되기 직전까지는 아주 수준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2000 초반 말고 중반으로 쓰긴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 쓰신 거 꼭 다... 아 도윤쌤이 2700? 뭐야 2700을 썼어요? 그리고 권세현 선수는 2430을 썼어요. 다들 높게 보셨어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틀렸어. 2000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그러게요. 왜 맞았지? 이런 느낌이야. 네. 아니, 제가 적긴 했는데 옆에서 창훈쌤 얘기 듣다 보면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네. 틀렸구나. 또 틀렸구나 하는데 2000대였군요. 참고로 권세현 선수는 2430인가 썼어요. 네. 김도현쌤은 2750. 도현쌤 최악. 오프닝 아이디어를 삭제된 2000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전술 실수 하나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2061이지? 잠깐만. 흑이 페어플레이를 위반한 사람이네. 흑이 일단 치터예요. 흑이 굉장히 잘하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높게 보신 게 아닐까. 치터에 낚이신 거죠. 네. 그러면 아노이 선수가 승을 했어요.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스코어가 반반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이겨서 맞아 질 차례긴 한데. 이번에 질 차례랍니다. 이렇게 일단 밑밥을 깔아두고 네. 마음을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딱 됐고요. 경기 내용이 와 아니 이거 짧은 경기가 없네. 지금은 68수 경기예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길어요. 오케이 필리도 비숍 C4 H6 네 아 B3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홍부조가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 네, 좋아요. 네, 잠깐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거 비겼네요. 이거 비겼어요,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오. 네, 이해했습니다. 아하. 먹기까지.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F4 하고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그 기준점에서 아, 이 정도 이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경기를 보면서 판단을 하긴 했는데 점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했습니다. 저도 적었습니다. 해볼게요. 자, 오, 100점 차이. 저는 이제 853 예상했거든요. 저희가 뭐 100점 차인데요. 결국에는 공통점은 1000점 이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권세훈 선수가 1010점, 1000점 예상했어요. 권세훈 선수가 1000점 이하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말하자면 정말 많은데요. 일단 여기서 네. 상대가 B6하고 H6 왜 한 건지 사실 이거 나이트 G5 들어가도 안 바로 잡힐 수 있는데 H6 굳이 했고 네. 상대가 전개를 기물 전개를 안 했는데 굳이 D3? 네. 굳이 좀 그렇고 이 B3도 네. 이게 잘못하면 비숍 트래핑 PC4 비숍이 트래핑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네. 같은 색깔 칸을 좋아하는 네. 아, 네. 약한 지점이 좀 생기는 그런 근데 이제 저도 그 보면 낮은 레이팅일수록 E4, E5에서 이런 피안 캐토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C5 요거는 좀 폰 다운이지 않을까요? 근데 나름 지키려고 한 것 같은데 앙파상을 몰랐던 네. 것 같죠? 네 가끔 앙파상 모르는 레벨이 있어요. 이거 하면 어? 맞네 앙파상이었네? 이런 비숍으로 지켜야 됐어요. 맞아요. 비숍 F6 하면 폰 지켜진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앙파상 폰 뜯겼죠. 네 여기서 여기서 D5 하면 여기 네. 트랩이잖아요. 맞아요. D5는 물량 이득인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둘 다 놓쳤죠. 둘 다. 네네. 흑도 한 번 놓치고 한 번 놓치고. 놓치고 여기서 C5. 네. 트래핑을 놓쳤고 중앙을 친다는 개념은 가져간 것 같고. 근데 이거 메이트 노린 네. 거는 네. 괜찮았지만. 괜찮았지만 마음을 돌리기엔 조금 늦었습니다. 엔딩도 룩업이 됐는데. 퀸 교환까지 잘했고 여기서 룩 E6 하면 네. 쉽게 이기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룩 E6를 하면 이길 것 같아요. 네, 근데 룩이 E8로 가서 B4, B5로 지켜주고 줄 수 있게 됐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오포지션 네. 장면 네,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또 아, 네, 이거 이 게임 전체 중에 승패를 가장 그 컴퓨터적인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점수 변동폭을 제일 크게 왔다 갔다 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일 것 같아요. 오른쪽 아래로 그냥 내려갔으면 비긴 거고 왼쪽 아래로 간 순간 진 거예요. 이거 한 킹 한 칸 차이로 이기냐 비기냐 이거 결정되는 순간인데 이걸 오포지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오포지션 모르는 레벨은 몇 점일까에 대한 얘기인 거죠? 1000점 이하겠죠? 1000점이요. 흑도 몰랐어요. 왜냐면 여기서 네. H3를 갔어야 하는데 네. 뭐 어디 다른 데 갔네? F4를 갔죠. 아 그렇구나. 아 난 H3 간 줄 알았는데 흑도 몰랐다. 흑도 오포지션 모르는 레벨이야. 둘 다 몰랐다. 아 이거 네. 비겼죠 그래서? 네. 맞아요. 아 이게 오포지션을 둘 다 모르는 레벨이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약간 충격에 빠졌어. 패배. 1200인데 오포지션을 모르나? 아 잠깐만. 1200인데 오포지션을 모른다고? 1200 위치라 마지막이라서 막 뒀을까요? 프리무브의 개념이려나? 와... 시간을 볼까요? 네 잠깐만 권세현 선수도 어이없다는 채팅을 써주셨는데 마지막 시간을 좀 봐요. 어? 잠깐만 많이 남았네? 마지막이 1분 40초 남았으면 그냥 몰랐던 거죠? 그렇죠. 잠깐만 네 천명신화 김도현 쌤님께서 오포지션 몰라도 1000점 넘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런 경험들을 봤을 때 그런 느낌. 네, 초콜릿님께서 1300대였을 때도까지도 오포지션 몰랐다. 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건 있어요. 방과후 학교 최초 규칙부터 가르친 레벨 할 때 폰엔딩 안 가르쳐주거든요. 아예 1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폰엔딩 애들 어려워요. 폰으로 뭔가를 하는 오포지션 그런 걸 그보다 더 쉬운 폰엔딩도 어려워요. 물론 폰엔딩이 개념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거 몰라도 이미 승부가 나 있는 데다가 일단 애들이 어려워요. 폰엔딩 그게 있어서 네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D4가 좀 고품격의 수였다. 점수를 좀 높인 원인이 중앙을 확장한 거잖아요. 아, 결과를 아니까 해석이 달라진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다음 경기인데요.
오케이. 36수 D4E6에서 프렌치가 들어갔어요. 아 이거 프렌치 어드밴스인데 NC6 들어갔네. 네, 할 수는 있거든. 사실 일반적인 아이디어 아니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아이디어로서 들어가는지. 아 좋아요. 쭉 보고 아? 네, 네, 보고 잘 네, NC1 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A3 B4 B5 어 네, 네, 알겠습니다. 오, 쭉 들어간다고? 어 오 네, 이렇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잘 지켜봤어요. 이 경기 지금 잘 그 봤는데요. 기권했어요. 퀸도 죽고 룩 이동하면 아, 오케이. 아. 저도 썼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근소한 차이네. 110점 차이니까 저는 1232. 1347. 네. 1347. 나 이렇게 썼어요. 네. 권선수도 1700. 아, 난 너무 낮게 잡았나? 1200대라고 생각하고 쓰긴 썼어요. 일단 이번에 제가 한번 먼저 얘기를 하자면 프렌치 NC6가 제가 매번 C5 폼브레이크 얘긴 했지만 가끔은 NC6 싸울 수 있어요. 특히 엄청 빠른 F6에 집중하는 형태로 그냥 얜 나중에 C5는 나중에 하고 F6에 집중하는 형태도 그냥 해볼 법 하거든요. 이거 몰라서 안 했을까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재전기 진짜 이상한데 너무 낮은 레벨은 재전기를 일단 안 해요. 너무 낮은 레벨은. 근데 닫힌 포지션은 재전기를 해도 된다. 요거를 알려는 개념 정도. 여기서 근데 진짜 높은 레벨이면 ND3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밝은 비숍은 안 교환해줬을 것 같아요. 교환을 허용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러네요. 아 그리고 요 개념 좋지 않나요? 요 A4에 대한 개념. 요 컨트롤, B3 컨트롤 한 거. 앙파상 해볼 법한데 왜냐면 A3가 타겟이라서. 근데 B5 이거 일단 말이 안 되는 걸 한 턴 넘겼어요. 여기서 왜 룩 B8 같은 거 안 뒀을까요? 재미난 거는 퀸 C8 왜 했냐면 트래핑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트래핑 아닌가요? 퀸 B5. 퀸 B5가 있네요. 그래도 트래핑 안 되네. 이건 진짜 착각이라 봐야겠네. 트래핑이 안 되네요. 퀸 B5로 가면 삽니다. 근데 퀸 C8을 굳이 했어요. 이게 트래핑이 온리 트래핑이라서 이걸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B5 폰을 주고 여기서. 근데 이게 여기 수준이 높으면 이게 절대 안에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먹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뭐 폰 하나 먹었으니까 E2로 갈 것 같아요. E2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퀸 B8 하고 네.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폰으로 나이트를 B5 하고 네 B5 하고 퀸 B8 하고 그냥 나이트 잡으면. 아 그렇죠. 폰으로 네. B takes A6를 하면 이기는 거지만 넘어갔다. 이 순간을 보면 진짜 1500 이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 700? 700이네요. 아까 1200보다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700이었어요. 근데 권세훈 선수가 1700점이라고 했거든요. 권세훈 선수는 지금 1000점 차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0점 차이 나긴 어렵잖아요. 아! 도윤쌤이 정확하게 얘기했어. 닫힌 포진이라서 대충 둬도 다 블런더가 아니니까 계속 점수를 넣게 준 거라고. 700점. 700점. 제일 낮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본 것 중에 제일 낮아요. 3대3이 됐어요. 7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짧아요. 20수 NC3 네 비숍 D2 B3 네, G4 나이트 알겠습니다. 오케이. H4 밀고 퀸 D2 퀸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 기권. 마지막 라운드 어렵다. 아, 진짜 어렵네요. 마지막. 마지막이 제일 어렵네요.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도 못 맞출 거예요. 나도 못 맞추고 다 못 맞출 것 같은데. 네, 썼습니다. 전 썼습니다. 이렇게? 오, 자, 저는 974, 안영 선수 719점 이렇게 썼어요. 자, 권세현 선수가 근데 아까 점수에 반대라고 되듯이 권세현 선수 450이 썼거든요. 어, 네, 권세현 선수 450점. 과연? 어, 천명신화 김동선 쌤 1400점을 썼어요. 1400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제일 높게 쓰셨어요. 1400점. 이유는 백이 피곤해서 NH4에서 퀸 죽, 나이트 죽은 다음에 대충함이라고 쓰셨어요. 저도 네. 그거 생각하긴 했는데 네. 먼저 따기엔 오프닝부터가 오프닝부터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일단 저는 974, 그러니까 900점대죠. 아까 700점보다 높게 준 이유가 사실은 흙 때문이에요. 흙만 딱 놓고 보면 상대가 센터를 안 먹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센터 먹고 나이트 가고 피숍 전개하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주는 거 그냥 한번 먹고 그 다음에 그 포크도 피하면서 전개하면서 한번 공격하고 전개해서 얘 한번 공격하고 여기까지 쓸데없는 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뭐 이 디스커버드적인 거 노려보려고. 근데 트래핑인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예방 그리고 공격당해 도망가고 체크는 피하고 이제 그 땅이 부족한 거를 폼브레이크로 해결하고 쓸데없는 수가 하나도 없고 이거는 상대 전술 미스를 한번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눈치 안 채우고 탁. 어때요? 이것도 단순하게 700점대보다 높게 잡아야겠다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해봤는데 너무 높게는 안 잡고 근데 이유가 있죠. 100이 사실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뒀죠. 그 다음에 B3 비숍을 D2로 하고 B3 하는 게 말이 되나. 아, 그리고 이제 중앙을 다 주고 나서 아 이거는 실수였다고 보이긴 해요. 보통 NF6 되어 있었으면 흙이 NF6 되어 있으면 NH4에서 비숍 먹어야지. 아 모르겠네. 죽고 먹고 흙만 봤으면 저 아마 1500도 줬을 것 같아요. 아 흙만 봤으면 1500만 줬 1500 줬다. 어, 어 도윤쌤이 900점이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다고요? 라고 권세현 선수는 흙이 부계정인 것 같다 부계정인 것 같다 이렇게 6라운드 때 통수를 당해서 조금 낮게 썼거든요 일부러. 아 100이 너무 못하기도 했고 네 생각해보면 일부러는 못할 수 있는데 네 못하는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썼어야 했나. 아, 어, 지금 명언 들어갔어요. 평소부 실력보다 일부러 못할 수 있는데 못하는데 더 잘해질 수는 없다 그 말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 가끔 컨디션이나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잖아. 뭐 게임이랑 이거 체스 어, 동시에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술에 취하셨을 수도 있고 술에 취하거나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매칭 잡고 있는데 안 잡혀서 하고 있는데 매칭 잡혔는데 체스도 잡혔어. 근데 일단 하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CS 몹 잡고 있으면서 미니언 먹고 있는데 지금 채팅 두고 있으니까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평소보다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백은 그런 건데 흑은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준 차가 많이 크게 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자 한번 점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900 한번 써보면 많이 높네요. 많이 높아요. 백이 던졌 백이 던진 거에 도윤쌤이 맞았어요. 도윤쌤은 진짜 근접했어요. 10점 차이밖에 19점 차이 나는데 와 도윤쌤이 제일 근접했어. 여기서도 제일 근접하지 않은 사람 1등 알려드릴게요. 권선 선수가 400점 표현했거든요. 권선 선수는 가장 근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흙만 봤으면 1400점인 것 같죠? 네 1500, 1400 고이 트롤인 것 같아요. 고이 트롤? 고이 트롤이라는데요? 서로 비슷해요. 와 10점 차이밖에 없는데? 오 왜 이러지? 둘 다 1분밖에 안 쓰고 기권했어. 왜 이렇게 빨리 뒀어? 자 마무리를 확실하게 어 이거는 약간 얻어 걸렸다 근접하지 않았지만 이겼다 이렇게 해서 최종 스코어는 딱 그 이제 제가 4대3으로 가까스로 그리고 상처뿐인 승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레이팅 추리 대결은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최약체가 최약체가 되는 건가요? 네.
아,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저는. 아, 네. 자, 그러면 레이팅 추리 대결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 타임을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